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이 추천해준 주제입니다. 바로 남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겼다면입니다. 그 전에 기초 상식을 좀 알아가야 할것 같은데요. 남베트남이 뭐 하는 나라인지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남베트남은 현재 없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멸망한 나라죠. 왜 멸망한지를 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정말 쉽게 요약하자면 정통성도 부족한 나라였고 부정부패도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쿠데타가 밥 먹듯이 일어나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나로 단합을 해요? 못하죠. 그리고 월맹, 즉 북베트남의 지속적인 간첩 공작도 남베트남이 멸망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좀 바꿔서요, 남베트남이 멸망하지 않고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베트남을 통일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베트남 전쟁 패전으로 인해서 미국은 한 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보통 베트남 전쟁 이전의 미국 이미지는 강력한 자유세계의 리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각종 학살과 고엽제 문제가 엮이게 되면서 미국은 일종의 악의 축이 되어버렸는데요. 실제로 각 지역의 자위군동가들은 미국을 악의 축이라고 겨냥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일을 허다했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손에 쓰인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전하게 되었다면 이런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 이제는 말끔히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이었던 생각들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이미지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베트콩이 했던 짓들을 보면 자유진영의 군대보다 더한 학살이나 고문 등을 자행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베트남 전쟁 패서도로 인해서 미국은 지독한 사회 갈등과 경제 위기를 겪어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상당히 염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고 또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사회 통합 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역사에서 전쟁의 승리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1980년대 때 미국의 최전성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은 그대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사실 베트남 전쟁 이후 대탕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탕트라는 것은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다소 완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런 대탕트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미국의 패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동남아에서의 패권만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한낱 베트남에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세계 동맹국들은 미국의 패권에 대해 의심을 하겠죠. 정말 미국이 강력한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패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다가 베트남 전쟁 패전 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반전 여론과 반미 여론이 뒤끓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패권이 강력해지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반강제적으로 대립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소련과의 대리전에서 승리하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욱더 소련을 압박하려고 할 겁니다. 즉 실제 역사보다 더 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공산권의 선진국들이 70년대 중반을 기해서 몰락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세기를 박아버 으니까요. 또 공산 진영에서는 중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한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공산 진영은 본격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공산 진영의 붕괴가 더욱더 앞당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소련이 계속 밀리고 밀려서 유럽을 공격하는 일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당연히 자유진영의 세력이 확대될 겁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인 인도차이나 반도에 강호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시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진영이 이기게 된다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적화가 안 되었을 수 있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안보 동맹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을 대항해서 말이죠.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적화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자유진영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975년에 크메르 루주가 집권을 하게 되고 베트남에 대하여 국경 도발을 감행했다가 베트남의 전쟁에서 지고 정권이 붕괴한 역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가 월남을 공격하는 일을 감행하게 된다면 지구에서 없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뒤에 미국도 있는데 공격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의 자유진영 세력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공산진영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월맹과 중국이 전쟁한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상도 완전히 다르고 다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현재 미국과 중국보다도 훨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실제 역사처럼 전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진 않았겠죠. 자신을 침공했던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남베트남이 통일을 해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게릴라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라시아 주요 무역로가 위치한 곳이어서 이곳을 장악하는 사람이 곧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공산진영의 게릴라전이 인도차이나 반도 곳곳에서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도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발생한 경우가 허다할 것 같고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함락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군부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베트남도 정치적인 위기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 이런 선언인데요. 1969년에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남베트남이 이겼다면 이런 선언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닉슨 독트린이 선언된 이유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생긴 반전 여론 때문입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반전 여론이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역사만큼은 심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닉슨 독트린도 따라서 선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생긴 것 중 하나가 국군의 현대화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한국으로서는 자신의 방어할 만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율곡사업이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있어서 닉슨 독트린도 안 났다면 한국의 군 현대화 작업도 좀 늦어졌을 겁니다. 아직도 M16 소총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베트남 전쟁은 세계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므로 월남이 이겼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을 염려해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것들만 축약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